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산호랑이 이세부입니다. 9월 4일 토요일이군요. 매주 토요일이면 몽욕가는 대박의 꿈을 갖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그 방송을 로또 방송을 일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하게 올렸는데,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는 한 번씩을 올렸습니다. 그 앞주에는 제가 그 로또 4등을 걸려고 우동도 걸리는 모습을 제가 티켓을 공개를 했고, 그 뒷주에는 바로 앞주에는 또그 번호가 다 틀렸습니다. 자, 그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자 꿈은 그래도 특별히 좋은 꿈은 안 꾸지는 않았는데, 자 티켓을 4장을 밀었습니다. 4장을 밀은 것을 여러분들께 자 조금 이따 공개를 하고, 979에 979, 자 아주 그 번호가 참 좋네요. 979, 9가 두개 있고 복판에 7이 있다 이거. 자, 9번도 좋고 18번도 좋고 다 더하면은 자 979, 자 25가 되겠네요. 다 번호를 979를 더하면은 25번도 참 좋습니다. 자, 그 번호를 18번도 좋고 7번도 좋고 자 더한 번호도 좋고 이랬는데, 그 번호로 해서 조합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뭐 친구들하고 너무 소풍하고 이런 꿈을 풀이를 해가지고, 아주 돼지꿈도 아니고 야외에 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몇명 만나고 몇명 만나고 뭐 산에 올라가고 이런 꿈을 한몇 카트를 다 조합을 해서, 자 이번 주도 좀 힘들겠다 싶은 마음으로서 그런 번호를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힘든 번호도 어찌 보면은 탁 맞아가지고 기어처럼 들어가 이빨이 맞아가지고 딱 서대문을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미는 티켓을 공개를 하고 방송을 퍼뜩 마치겠습니다. 요즘 저도 물총 칼국수를 영상을 많이 올리놨습니다. 또 교육생들도 들어오고 이래서, 교육생들이 이번 주 교육이 끝나면 또 다음 주에 교육생이 두 명이 와가지고 또 기술을 배우고, 경기가 이러보니까 소자본으로서 창업하는 할수 있는 길이 칼국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칼국수는 경기가 안 탑니다. 코로나도 안 타고 자기 기술만 갖고 있으면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반죽기와 제면기 두 개만 있으면 다 되고, 뭐 가스불로 삶아가 내는 거맛 최고 좋게 물총 조개를 듬뿍 넣고 그래가지고 손님 상에 저도 참 대히트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총 조개 비우는 사람이 그 유튜브로 많이 오고요. 또 말이 또 다른 데로 빠지네. 로또를 해야 되는데, 자 로또 번호를 미는 거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로또 티켓을 200포 그 3두마 겨울가를 달리고 있는 유아 서양화가 허수만 화백님이 제가 오픈할 때몇년 전에, 4, 5년 전에 기증을 해가지고 직접 2년여에 걸쳐서 그려서 저의 가게에 걸어주고 갔습니다. 이분은 부산 미전의 대상을 몇번 받고 상당히 명성 있는 분이고, 특히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많은 이들한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허수만 서양화가님 감사합니다. 자, 이 삼두마를 타고 달리고 농협에 이 말이 뛰쳐나가서 농협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밀은 티켓을 공개를 할게요. 자, 수동입니다. 자, 수동 2번 당입니다. 수동 3번입니다. 자, 이 티켓 한장한 장마다 꿈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게 작꿈이라 하지요. 근데 작꿈이 작곡이 가지고 또 대형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게요. 쭉 넘어가. 자, 힘차게 뛰고 있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농협으로 진행해 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979 로또 방송은 이만하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